하이 반갑다. 곱살입니다.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. 이제 엔딩을 보기 전 마지막으로 왕국의 끝자락 지역을 살펴볼 겁니다. 여기는 맹독충, 띵벌레라는 애들이 같이 나오는데 맹독충이야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려니 해도 저는 띵벌레가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. 이름 그대로 통통 뛰어다니는데 이속도 빠르고 피통 많고 물량도 많고 심지어 더 큰 놈도 있어요. 아니 이거 진짜 뭐하는 상황 발생? 아니 얘는 뭘 먹었길래 이렇게 크냐? 저러고 쫓아오는데 진짜 그냥 공포영화입니다. 아무튼 띵벌레 동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여기서 사부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런데 저는 여태 사부님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마토, 오로, 셰오 전부 다른 친구들이더라고요. 오로 사부는 다른 형님들과는 다르게 더 현실적인 친구였습니다. 대시창격 기술을 마지막으로 총 3개의 데모사부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. 이게 대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 행백의 범위가 어마어마해서 꽤 좋은 것 같아요. 안쪽에는 이상하게 생긴 허수아비 하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도 아무 반응도 없길래 그리고 나가려는데 바닥이 흔들리는 곳이 있더라고요. 바로 내려왔습니다. 엄청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빠른 창격이라는 부적을 하나 먹었어요.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개쩝니다. 허수아비 치는 속도만 봐도 체감이 되시죠? 근처에 버려진 텐트에서 일지 한 장을 줬고 잠깐 쉬면서 지도를 체크해줍니다. 벌써 여기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? 그래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뭐야? 아니 여기도 혼해지 있네? 아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 죽인 게 아니었구나? 도망쳤죠 쟤? 아 여기서 다시 싸우는 건가? 멈춰! 나름 열심히 해봤지만 오 새로운 기술 주는데? 처음 보는 패턴이 나와서 첫턴은 실패. 이틀째 제대로 갑니다. 2차전에서는 여태 익힌 기술들을 써보고 싶어서 뻘짓을 좀 많이 했는데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손이 엄청 꼬여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. 아니 근데 사부님 기술은 도저히 실전에서 못 써먹겠는데요? 딜레이 때문에? 사부님 이거 못 써먹겠어요. 어 잡았다. 이후 혼넷은 주인공의 힘을 인정하고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서 사라집니다. 혼넷의 말을 따라 도착한 곳은 거대한 벌레의 사체 내부.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왕의 표식을 손에 쥐게 되지만 순간 요동치기 시작하며 무너지는 사체. 오야 무너진다 무너진다. 오야 잠깐만. 그대로 주인공은 갇혀버리게 되는데 어? 아 구해주셨는데? 잠깐만 아 근데 데려다주시는 거 이 형 편하게 집까지 데려다 왕국의 끝자락 최상단에 위치한 바보들의 투기장에 와봤습니다. 근데 여기에 조트가 잡혀있더라고요. 얘는 뭐 맨날 갇혀있냐? 이 친구 구해줘야 되는 거 같은데? 아 들어가려면 돈 내야 돼? 조트 구해야 하니까 백지호 지불하고 들어갑니다. 오 아 여기구나. 오, 바로 나오네? 투기장 콘텐츠는 딱 익숙한 맛이었습니다. 토너먼트 방식으로 계속 새로운 몹이 쏟아져 나와요. 아니 잠깐만요 이 친구들 좀 센데? 아! 예쇼. 아니 얘들아 투기장의 매력은 1대1 아니겠니? 오케이. 이것도 다 깨면 보스 있고 또 그런가 본데? 하나, 한 가지 재밌고 색달랐던 점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형 지물이 바뀝니다. 나오는 몬스터의 유형에 맞춰서 바뀌는 것 같아요. 뭐야, 야, 바닥 가시 됐어.
그렇게 진짜 한참을 싸우고 뭐야 얘 진짜 바보들의 투기장이구나. 저도 아직은 할만한가? 모르겠네. 그래 이런 얘 나와줘야지. 봤는데? 어? 아 이거 클리어인가 보다. 오이오이 환호하라. 아야 아이씨 또 있네. 와씨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. 끝났냐? 아, 야, 나 좀 보내줘라. 어? 진짜가 온다. 뭐야, 좋던데? 얘랑 싸워야 돼? 아, 이 자식 완전 호접이잖아. 야, 이 자식아. 야, 이 자식아. 뭐야, 이거 허대충이었어. 들어와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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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 나갈게. 아니 부와 명예 그 모든 걸 다 얻었는데요? 야 부적한 다 얻었네. 아 근데 투기장 좀 빡세다. 좀 더 강해진 다음에 오는 게 낫겠죠? 이러면 진짜 다 본 거 아닌가? 근데 뭔가 엄청나게 빠뜨린 듯한 이 기분은 뭐지? 나름대로 열심히 본 거긴 한데. 아 이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. 근데 제가 일단은 그 가면 세 개를 다 모았잖아요. 최종 장소를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마지막 장소인 검은알 사원으로 향했습니다. 맞아요. 맨 처음에 퀴레를 만났던 그곳입니다. 여기가 사실은 그릇을 봉인해두는 사원이었고 꿈꾸는 자의 봉인이 모두 사라진 지금 사원으로 하여금 가뭄에 퍼져 지금 이 상태인 거죠. 그리고 기사는 그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러 떠납니다. 가볼까? 아 얘가 최종 보스인가 보다. 아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되네. 돌진 하나 있고. 오 뭐야 뚝배기! 어야 에? 우와! 아 아깝다! 안돼!
자, 여기까지가 공략 없이 박치기로만 플레이한 회차라서 빼먹은 콘텐츠, 다른 루트의 엔딩이 꽤 많거든요? 걔네들은 2, 3회차까지 돌면서 다 찍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완결난 게 아니니까요. 대신 이제는 슬슬 아르크래프트를 집중하고 싶어서 지금처럼 빠르게 딱딱 올리진 못할 것 같지만 아무튼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